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또 이제 기쁘지 않은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도장날인 절대 못하겠다 이건 겁니다. 참 예.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직종인데 나라가 어떻게 참 희한하게 돼가지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뭐 큰 소리치는 그런 기관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이 문제를 정통한 소식처는 민경욱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국힘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인력과 예산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관철시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간이다. 직접 날인이 아니라도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와 프린트로 인쇄되니까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원인께 예.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예. 아니 도장을 인쇄하는 거하고 직접 찍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권자 눈앞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수만 장씩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이 필요 없는 이유라고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 하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의원의 김미영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법에 있는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처에서 생산해서 우편으로 날려 봉인지 뗐다 붙였다 하며 집어넣는 손쉬운 방법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한동훈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날인을 이제 못하겠다. 이게 우리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오늘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가 지금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는가?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하는가?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시행되는 양일간 전산조작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 산하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사이에 예,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는 거죠. 여기서 확정적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들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이름 다 밝혀진 것은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수없이 공개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이 100명이면은 사전투표소에 부풀려서 120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남은 20표를 전산조작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은
실제 사전투표율 15%대를 22%로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7.5%의 사전투표를 부풀린 다음에 37,771표를 강서구의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여러분들 진교훈 더불당 후보에게 같은 비율로 다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선관위가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현장에 온 두 사람당 진짜표를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가짜표를 이런들 만들어낸 가짜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4박 5일 사이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쑤셔 넣어줬겠죠. 그거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어제 여러분들 동작구 나경원 의원의 4.15 총선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몇 장당 넣었습니까? 진짜 사전투표지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진짜 가짜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좀 이따가 동작값을 여러분들 공개할 겁니다.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부풀려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된 숫자를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된 숫자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다 올라있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다 이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름들 분석해보게 되면 진짜 가짜 이렇게 이름들 전산 조작을 해가 득표수를 만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투표지를 직접 만들어서 집어 넣으려면은 전산 조작에다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가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이번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4년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해부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경우든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선관위가 최후 통첩으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못 찍겠다. 인쇄 날인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저는 다르게 보면은 이번에 선관위의 최후 통첩은 이번에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국힘이 참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참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선관위 최후 통첩을 그 사람들이 이번에 예. 10번 한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조작 프로그램을 이번에도 사용하겠다 그런 선언으로 예. 받아들인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